경공매의 최강자 지지 옥션과 함께합니다.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. 최규병 구단과 김다영 2단 모두 초읽기 2회씩 남아있습니다. 2, 3, 4, 5, 6. 네, 아예 이쪽을 결정해 짓지를 않고 그냥 달려갔습니다. 안정을 한 겸 흙을 좀 안형을 빼앗는 겸 이런 식의 생각인데 김다영 선수는 지금 이거 생각하느라고 하나 쓴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런 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면 사실 백두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됐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쉬운 거죠. 여기 끊는 거 끊으려면 지금 끊어야 될까요? 네. 제가 볼 때는 꽤 강력해 보이는데 네. 실전 심리상 좀 신중해 그쪽 같은데요? 아, 저 김다영 선수 너무 이제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여기 처리.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살기만 하는 것은 예. 이제 여기까지 밀어 올렸을 때도 어렵지만 이거는 흙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. 집도 여기서 벌었고요. 그래서 백도 하나, 뭔가 뭐 강하게 셋, 이거는 잡혀도 넷, 강하게 뭔가 둬야 되는데 아, 그것도 지금 백 한 점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를 두면 그때 이제 살려나가겠다는 네. 최규병 구단도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아, 여기서 백은 항상 이런 형태는 한 세 가지 정도죠. 어디가 예. 나을까요? 아, 어렵네요. 기분상은 미는 건데 그냥 안 젖혀주고 가만히 늘었을 때 조금 예. 뭔가 이런 수 거의 잘 안 두거든요, 사실. 근데 지금은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궁금합니다. 어떤 선택이죠? 가장 솔직하게 연결하는 수가. 아, 그 수는? 그냥 버려요. 이거 형사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, 네. 이거는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김다영 선수는 저랑 이제 기풍이 다르니까 네. 이런 거 또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를 먹을 것 같아요. 그 수로 연결도 되면서 전체가 안정이 또 되거든요. 아, 이 김다영 선수의 수를 진짜